꼭 씹어서 안일이 넣어서요. 꼭꼭 씹으란 말씀은 저기 뭐야 저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연극이나 창극할 때 꼭꼭 씹어서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중 종성 발음을 다 살려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러고 들어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가 되었을 망정 한남박가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허나 중용을 허나 아이고 자자자자 아 그냥 대사 주소 성기면 안돼. 이러고 들어갈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이렇게 하지 시작. 이러고 들어갈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가 되었을 망정 한남박가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허나 존경을 허나 하서라. 말은 어대 것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는 수가 없지. 흥보가 칠청을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박성원 누구시오? 거 호방 뵌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하야 환자 한 손만 구워주면 가을에 착실히가 붙어이나 거 호방 생각은 어떨런지. 박세문 그러지 말고 품 하나 팔아보실래요? 아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요. 우리 고을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은 꼽아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단장 제지했으니 거품 하나 팔아보시오.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정강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장을 나를 주자. 좋아 존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철컹 열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괴문을 철컹 열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소리를 말아가면서 해. 시작. 괴문을 시작. 헤이 철컹 열고 돈 단장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폭 나오도록 흥해. 둘, 셋. 박흥보 좋아라고 일처럼 낙그를 썩 나서서 좋다. 얼씨와 좋구나.
약간 음도 플랫됐어. 땅꼭집으로 들어 어를 가서 해야 돼. 시작. 땅꼭집으로 들어 어를 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전부 거기도 샤프하지 못해. 막걸리 집으로 들어 어를 가서 해야 돼. 시작. 막걸리 집으로 들어 어를 가서 막걸리 두 푼어치를 사서 먹고 소리를 하는 거야. 강약이 없어. 저기 그리고 밑에 점으로 떨어졌을 때 흔들어주는 놈이 여러분들은 진짜 흔들지를 몰라. 목소리가 너무 뻣뻣해. 그러면 저기 거기에다가 힘을 딱 실어주면서 팍 이렇게 출렁거리게 떨어지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저기 한국식 바이브레이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야? 전부 거기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가 미숙련자들이야. 다 떨어주는 음이거든. 흔들어줘야 돼. 근데 그 발발성으로 떨면 안 되고 밑에다 톡 이렇게 해가서 굵게 밑으로 내려서 떨어주는 걸 하나도 못해. 진짜 못해 여러분들이. 그거 진짜 반성해야 돼. 그러면 감동이 없지. 전부 다 노래 뻣뻣하고 에이 어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개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 건져서 할때 개집이 이 사람아 근데 거기 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지는 음에서 안 떨어. 흔들어주잖아. 개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 건져서 자 이 부동이 이건 안 뜨는 목이야. 좌이 부동이 웬일인가 왜 안 떨어?
거길 왜 안 들게? 거기는 엄숙하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조를 내고 거만하니 이렇게 하고 잣대밭에 앉아가지고 시방 네가 나를 서방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옆에 내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좌이 부동이 이런 거야. 가만히 앉아갖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좌이 부동이 웬일이냐 이거요. 어 서방 이렇게 오면은 무르르르르니 옛날 남존엽이잖아. 어이 저기 집안에 가장이 들어오신다 이거야. 외출을 가셨다가 들어오는데 마누라쟁이가 앉았냐 이거요. 어 우르르 쫓아나서 아이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게 아니면 적어도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 잘 갔다 오셨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돈 좋게 생겼어 기고만장해갖고 그냥 동네 밖에서부터 소락대기 땡땡 지르면서 와갖고 온다는 소리가 마누라한테 뭐 이거 그 당돌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 마누라쟁이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 얘나 이 몹쓸 여자야 그쯤 그렇게 하잖아 어 참 야 이거 맨날 며칠 굶기고 돈 단장 갖고 와서 뭐 죽 뭐 이 뭐 좀 게 사갖고 그냥 눈에 별은 게 없구만 응보가에 그러지 참 응보만 그게 이게 겁나 불쌍하고 슬픈 씬이여 생각하면 이 우리 가장이 너무 불쌍한 가장인 거야 그죠 우르르 나가서 오셨어 여보 어쩌 뭐 쌀이라도 저기 죽이로 했었죠 이렇게 오고 가야는데 그렇게 안 한게 다시 해봐 소리가 영 안 이쁘당 자 한 번씩 주고받고 해요 자 좌전 내가 한 번씩 한 장씩 주면 여러분 이제 한 장씩 받으셔요 좌전 시작 좌전 거동을 보아라 거동을 보아라 거동 거동을 보아라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철컹 저르고 기다리고 철컹 열고 철컹 열고 철컹 열고 본 단양을 내어주니 밭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흥보가 밭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박흥보 좋아라고 박흥보 좋아라고 네 번째 방에서 시작하는 거야 밖을 할 때 더 세차게 팍! 그러면서 뒤로 팍! 터트려 시작! 길처럼 밖을 썩 나서서 시구야! 핫!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내려오다 말지 말고 축 놓아야 돼. 얼씨구나! 좋구나! 이렇게 시작. 얼씨구나!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지환을 돈이 난 건 돈밖에 또 있냐 돈 봐라 분어치를 사서 먹고 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고 어를 가서 그렇지. 놓을 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소리를 놓으면 안 돼. 가지고 있으면서 힘이 남아 있으면서 그놈을 호흡을 놓으면서 놔야 돼. 그러니까 바르다면 이런 데도 막걸리 집으로 없어. 힘 없어가 빼버리면 주저앉으면 안 돼. 살려야 돼.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거를 가서 힘을 가지고 빼는 거야. 시작.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거를 가서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흐리우고 죽통을 빼뜨리고 빼뜨리며 하시다 어깨를 흐리우고 죽통을 빼뜨리며 대장부 한 걸음에 단양이 두르를 온다 옆전서는 단양이 두르를 온다 두르를 온다 두르를 온다 얼씨구 나가고 돈 봐라 저 집으로 들어가며 얼씨구 나가 돈 봐라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저 거기도 마무리가 안 이쁘네 마누라 할 때 힘을 남겨갖고 뒤에 가면서 쫙 벌렸다 이렇게 오므려야 돼 여보소 마누라 시작 여보소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집안 어른이여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골채 우르르르르 쫓아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골채 예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가 만져서 예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가 만져서 좌이부동이 웬일인가 잘하셨어요. 오늘 아니야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고 춤을 좀 추고 끝내도록 합시다.